자, 안쌤의 스팀 창의서 과 100제 3학년 교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역은 에너지, 물질, 자, 에너지는 1부터 10번까지, 다 10문제씩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바늘 자석, 자석과 관련된 3학년 때 자석을 배우니까, 그리고 공기와 관련된 내용, 소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물질, 자, 물질도 3학년 때 배우죠. 자, 그거와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 다음, 생명. 자, 생명과 관련된 동물을 배우죠. 3학년 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구. 바람이 부는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융합 문제가 10문제. 추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총 50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각각 50주제인 거죠.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새끼문항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총 100문제 이상의 문제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계성 검사 창의적 문제율로 평가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에너지 1번 문제는 바늘자석을 꽂은 종이배를 이용해서 물 위에 띄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새끼 문제들이 쭉 있죠. 요즘에 영재원의 문제들이 큰 주제로 새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질, 참기름 장수의 기술 원리. 자, 저희 과학 백제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파가가 재밌는 말풍선을 넣어가지고 과학의 흥미를 더 도와주고 있는 사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추리알 부하에 미치는 제추조의 영향. 자, 이런 말풍선 이걸 꼭 해야 해? 라고 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풍선들이 좀 있고, 자, 바람이 부는 이유, 이런 부분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융합 부분, 박쥐가 어두운 동물을 잘 날아다니는 이유,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원 기출문제는, 자, 과학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때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4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7번은 수학, 8번부터 14번은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도 프리 강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구매하시면 강의를 꼭 같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학 100제 3학년 교재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